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실 새끼에게 먹기리라. 아멘. 아멘. 충성한 순종이다. 할렐루야. 충성한다는 우리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실 새끼에게 먹힌다. 아, 어떻게 골짜기에 눈이 까마귀에게 쫓기고 쪼이고 독실 새끼에게 먹힌다. 아주 심각합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피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건 율법 시대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고 이제 더욱더 만왕의 왕이시 우리 왕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재림의 때에 우리가 점없이 험없이 설 수 있는 성화의 아름다운 우리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버렸던 자들은 소홀히 했던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던 오늘까지의 신앙생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데 뭐냐?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대축복의 시험에 다 떨어지며 자신이 그 혼의 그 더러운 추한 모습들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재림의 영광 때 절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산불은 요동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잘 믿고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런 큰 지혜로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산불은 요동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한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버릴 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버린 그 대가로 큰 주님의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다 자신이 스스로 막아버리는 이런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많은 뭐 순종하라 뭐 전달하라 우리 뭐 설교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자 이 순종은 바로 우리 마음이 비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에 나의 고집과 아직과 나의 뜻과 나의 사상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순종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지혜며 바로 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빈 마음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결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자의 주장, 고집, 아집 이것이 없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 정결한 그릇 빈마음은 상대를 그래서 순종해지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높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래요. 왜? 남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한 영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영이며 종로로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강박한 자는 뭐 종의 말, 부모 말, 뭐 우리 사람 스승의 말, 하나님의 말, 성령의 뭐 감동 다 소멸시키고 자기 고집과 뜻대로 행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남에게 신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신의를 주는 것인데 저 사람은 뭘 한번 시켜보니까 정말 아주 정말 순종을 잘하고 정말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 그러면 내가 그를 신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한테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그러고 가정에도 그러고 부모에게 학교의 스승에게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교회 종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그런 그릇들은
바로 목사님들이 딱 저런 자들은 아, 저자는 내가 뭘 시켜도 순종을 그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으로 잘 일을 하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며 귀하게 보시며 또 종들은 이런 자를 믿고 하나님도 또 이런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싶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의가 없고 맨 것을 푸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사람이 요구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맨 것을 푸는 아주 큰 능력이며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를 높이는 이런 존경의 마음으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 성령의 사람이며 자신을 낮추는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불신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거짓 없는 마음이며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란 게 없는 마음에 나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부서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켜도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적 성화 받은 정도며 빛의 사람이며 주님의 인정을 그 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상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편합니까? 순종하면 편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명령한 자, 요구한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내가 순종을 안 하면은 내가 책임지게, 내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솔로몬의 아가의 그 술람미 여인 이 축복 오직 왕후가 80이요 비빈이 60이요 오직 나의 사랑하는 술람미 하나뿐인 술람미라는 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이런 솔로몬의 그 아가의 그 술람미의 그런 기치를 벌린 해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이런 자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면 순종이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욕심이 차있고 정욕이 차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배도 영이 불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바로 배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자기 유익 때문에 이런 자는 고난을 자처하는데 다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은 하나의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배도의 영이며 사람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낮춘다. 주님이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믿음이 없는 자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가난한 영이 되며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금그릇 보석그릇이 되지 못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주인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자는 가짜 신앙이며 왜 종로를 못하는 종고기 때문에 그 신앙은 반드시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켜봅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켜보면은 직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일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그 시키는 대로 뜻대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걸 고치십시오. 이것은 다시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일은 어떻게 일은 어떻게 잊어버릴까봐 또 메모해라 써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인데도 그것을 내가 지시한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도 관철이 안 되고 전부 자기가 했던 그 고집 그대로
자기 방식 그대로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자꾸 이유를 붙여요. 남을 핑계대고 이유를 붙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그 하나에서 열까지 떠먹여주듯이 상세하게 간단한 거, 그저 순종만 하면 돼. 그런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영광이 강하고 혼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참 제가 뭔가 종으로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파트들이 많으면은 교회의 영이 흐려집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뽐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뭘 보내지 말라. 아직도 내가 명령할 때까지 이것을 절대 보내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성령께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종을 통해 지시합니다. 그러면은 입에 떠먹여주듯 지시해 놓으면은 이틀도 안 돼가지고 뭘 못했는 내가 지시한 것이 하나도 관철이 안 돼가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편인데도 이틀도 못 돼가 그거 하지 말아야 한 걸 그대로 또 보내.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자신이 그 왕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아비를 조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미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자 아비를 조롱하는 이 불순종하는 자는 아비를 조롱하는 것이 아비를 조롱하는 것. 실컷 입이 딸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그저 떠먹여주듯 다 지시해 놓으면은 하나도 그대로 해놓고 다 자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너무너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이 교회가 우리가 종의 그 뭔가 권하고 뭐 권면하고 명령을 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기 고집대로 다 해가 그것이 이성과 그걸로서는 자기 고집대로 다 해는 이 뭐야 종이 실건 이 헛바람이야 입에 헛바람이야 말해봐 소용 허공을 치는 복식 선수가 허공을 치는 거니까 한 가지인 거야. 결국은 하나도 자기 고집대로 다 하면은 종이 뭐예요? 나중에는 답답하고 아주 복장이 터지고 아버지 이것을 일을 이렇게 그르쳐 놓으니 자기 종이 명령한 건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자고 이것을 뭐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런 파트들 이 가짜 신앙이다. 혼이라는 혼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 가짜. 아무리 교회 충성해도 이런 자들 불순종하는 영은 벌써 거기서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7번, 6번, 8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러다 겨우 또 그래가 다른 한 가지 또 부탁을 또 해놔. 이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은 그것도 한 가지 빼고 겨우 그거나 7번, 8번 만에 이제 그 회신이 오는 거야. 답신이 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간단한 거단 말이야. 간단한 거. 이게 왜 이러느냐? 혼이 강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옛사로 흘러버리고 설사해버리고 이런 아주 이런 영들이 이것이 불순종의 영이 바로 배신의 영이 꽉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종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읽어 흘러버려요. 우리 교회 특징이 불순종이 그렇게 역사를 해. 7번 말해도 뭐 청개구리 삼신들어 청개구리 삼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 이 귀신에 잡혔다는 거야. 귀신에 잡혔다. 그 종을 기쁨을 뺏는단 말이야. 자꾸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종이 속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종의 기쁨을 뺏어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막는 거야. 제가 기뻐하고 충만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해서 제가 조금만 기뻐해도 축복이 막 풀려 교회. 이러니 사탄이 한시도 저를 그저 가만두지 않아 이 성도들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영들을 과감히 배신의 영들을 뿌리치고 반드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의 영에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국민학생도 지킬 수 있는 뭐 1도하기 1이야 그걸 요구하는데 그 기본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 잽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잽이 돼요. 이게 가짜네요. 세상에 말이야 상관한테도 순종한단 말이야. 응? 자신이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수없이 한 사람이 보내고 나면 또 이런 파트가 오고 또 와가지고 불순종하고 이것이 어느 작은 부분 조금만 나타내서 그렇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박현 전도사가 용계에 가봤어요. 자, 이를 조롱하고 의미를 순종하기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 쪽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죽어서 어디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더라 이거야. 에?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아가 혼이 강한 자들이 이런 지옥에 가 있더라. 하나님이 지옥의 그 부분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 박현 전도사님이 영계에 가보니까 그 지옥을 보고 왔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 울며 일을 가는데 진짜 바깥 어두운 데더래요. 너무너무 깜깜하고 적막한데 그 소리가 우리가 이 소리가 어느 정도 참 고요한 이런 속에서도 세미한 소리들이 항상 우리 곁에 진동하잖아요. 그죠? 소리의 그 파장이라는 것이 우리 들리지 않는 그 파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지옥은 너무너무 적막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곳인데 소름이 쫙쫙 끼치더래요. 너무너무 적막한 곳이네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올매일 간다는 이 예수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이런 데 간다는 걸 이 성경에서 증명을 해요. 자, 거기 가보니까 이 박현 전도사가 지옥을 가보니까 가봐보니까 그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여전도 회장도 있고 남전도 회장도 있고 뭐 성교 부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지옥에 와 있더래. 보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다녔던 그 교회 이름과 명찰을 딱 달고 있더래요. 교회 이름과 교회 직분과 자기 뭐 장로면 장로 누구누구 권사면 권사 누구 이름을 명찰을 달고 세상에 그 독수리가 와가지고 큰 독수리가 와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새도 아니더래.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머리 위에 앉아가 그 똥을 질질질질 사더라 그랬지. 그 감정을 들어보니까 똥을 질질질 사는데 얼마나 추하고 더럽겠어요. 그러더니 그 눈을 갖다가 독수리가 와가 눈을 꽉 쪼아가지고 가니 와, 기절을 하면서 그 얼마나 생눈을 뽑으니 짜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와, 하면서 막 자지러지는 비명 소리, 고통의 소리를 내면서 내는 나면서 막 그 피가 줄줄 흐르는데 독수리는 눈을 쪼아가지고 가버리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안 하면 수없이 반복을 하니 이 고통의 장소. 하나님의 아비를 조롱하는 거, 이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아비를 조롱하는 자의 조롱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깐본다는 얘기고야, 깐본다는 거야, 안 그래요? 그 이런 실제 그런 지옥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 있잖아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지옥도 말씀에 있다니까. 이런 자들은 빈맘이 아니고 자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적 병든 상태다. 반드시 이 땅에 환란에 떨어져 남는다는 것입니다. 분수 모르는 자며 자기 정욕이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 절대 기적을 못 이뤄요. 이것은 두 마음이기 때문에 속에 귀신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얕보는 것이며 생명이 없고 이기적인 마음이다. 지혜를 뺏긴다. 교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은 교만이기 때문에 지혜를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송사받아. 대번에 송사받아. 벌써 종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벌써 사탄에게 벌써 먹히는 거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할렐루야.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벌써 축복을 뺏기는, 기적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송사하는 거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탄이 송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울 수가 없다고요. 이만큼 우리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려는 마음이다. 이 불순종은. 왜?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며 시험에 떨어진 자단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능력 없어 불순종자는 능력이 없어요. 기적을 절대 그런 자는 기적을 못 이룹니다. 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 반드시 가짜 신앙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망신을 당하는데 어떤 망신을 당하느냐? 환란에 떨어졌어. 목사님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버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누구나 아무리 예수 믿는 자들도 엄청난
그런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이 어딨어요? 자기 자존심들 내세우고 말씀을 예사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폐역한 강팍한 마음들이 환란에 떨어져서 수치, 조롱, 아비를 조롱했던 그 백배의 수치를 당하고 그 보응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벌써 겸손한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영광 받으려는 자기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 아니고 뭐냐. 이런 불순종은 영성 낮은 자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영성 낮은 자. 자기가 왕이야. 남을 높일 줄 모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충성,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까? 충성한다는 자는 순종하는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 네가 충성하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 교회 순종해라. 순종. 할렐루야. 충성은 다른 거 없다는 거다. 순종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뭐 일 뭐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충성인 줄 알아요. 혼의 영광, 자기 영광 위해서 혼의 열심으로 암만 일하면 뭐예요? 밤을 새우며 주의 일을 하면 뭐예요? 다 버리면 세상 다 버린 듯이 날뛰면 뭐예요? 자기 영광 위해서 날뛰는. 뭐 우리 교회 입이 딸도록 말하잖아요. 충성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 순종.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아버지 말씀에. 저희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보이는 종에게 순종 안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보이는 종에게 순종 안 하고 무슨 하나님 섬겨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순종인데 이 순종은 번영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에게 기적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가져오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되고 성실한 증거다. 성실. 할렐루야. 성실한 자를 선다 그랬어. 순종의 사람을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 황소 100마리 드리는 것보다 순종 한번 순종하라 말이에요. 자, 불순종하니 답답하대요. 아주 속이 터지겠대요. 아주 기름을 바닥자고 아주 진액이 빠지더라고요. 하란 대로 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낮아지지 않고 불순종들 하니 아주 종이 뭐 힘들어서 목회 못해 이런 양들을 있으면은 종들 아주 살맛이 딱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아비를 조롱하는 것인데 에? 암만 실컷 시켜놓으면 뭐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결국 자기 방법대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 입에 퍼넣어주듯이 상세히 지시해도 소용없어. 소용했어.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하니 돈 낭비해가지고 뭐 수만 부 해놓은 걸 다시 인쇄를 해야 되고 응? 시킨 대로 안 하니 자기 고집대로 해놓고 색깔과 뭐 디자인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킨 대로 안 하고 내가 그대로 팩스를 다 보내가 그저 떠먹여주든 뭐 그대로 하면 돼. 아무 어려운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엉뚱하게 다 해놔. 그러니 다시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 돈 들죠. 시간 낭비하죠. 내 마음이 불쾌하죠. 속이 상하죠. 모든 질서가 파괴되더라 이거야. 불순종을 하니. 응?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야.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순종의 단계단 말이야. 이 기본도 안 됐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짜라는 거 알아야 돼. 질서가 파괴되고 깨지고 그러니 사랑과 사랑관계도 무너지더라 말이에요. 응? 상대를 신임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 또 불순종하니. 자기 고집대 왜 이러냐. 자기 입건과 정욕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낸다는 마음이야. 이 불순종은. 왜 어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한 거. 어렵다면 또 이해가 가. 종들도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아래 사람이 더 좋은 방법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뭘 딱 가져오면은 100% 수용해요. 내 거리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내 거 종이까지 휴지까지 버려버립니다. 옆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뭐 좋은 방법을 가져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들어요. 하물며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키면은 성도는 하물며 100번 들어야지. 안 그래요? 나도 종도 말이야. 아래 사람에게 그 하는 걸 순종한다 말이야. 지리자의 호흡은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가 안 돼 있으면 왕권 어림없어요. 내가 먼저 순종하는 그릇 안 되고 누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름자가 치리자 호를 잡으면은 그 단체나 교회가 가정이 망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치리자의 호를 잡으면은 독재와 독선이 돼버리고 절대 이름자 왕권 못 받습니다. 신실한 마음은 뭐냐?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말은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말은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못된 거 시켜도 듣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하물며 사랑하는 애인의 그 연애 편지를 봐요. 연애할 때 연애 사랑하는 애인의 연애 편지는 어때요? 한번 읽고 말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실정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을 사랑하면은 종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벌였느냐? 순종. 순종하라. 순종. 순종하라. 할렐루야. 응? 순종 안 하면 영적 권위가 다 뺏기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권위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자 절대 권세를 안 줘요. 권위를 안 줍니다. 영계 이게 법입니다. 영계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영이 안 되려면 무조건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 다듬기까지 양들이 자라기까지 수많은 피해와 손해 교회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종이 속이 뒤집어지고 이제 정말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겸비한 영으로 온유한 영으로 반드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데 말을 예사로 넘겨버리고 이게 뭐냐? 이 쉬운 것도 순종 안 하는 그런 그릇이 무슨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응? 진리의 영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마음이 더럽게 추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축복이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허물고 그 불순종하는 자는 낮춰버려요. 할렐루야. 낮춰버려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패했잖아요. 응?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서 왕을 폐위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의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고집을 우리는 불순종의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더 낮추기 전에 그런 자를 자꾸 하나님 낮춘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추기 전에 우리의 고집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만 되고 아니라 하지 않았던 창조주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를 어지럽히는 이런 불순종의 영은 절대 이를 어지럽히고 감당하지 못하며 큰일이고 적은일이고 절대 감당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장성한 분량이 절대 안 된 증거기 때문에 결국 왕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허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옆에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아비를 조롱하고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어둠을 불러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순종하면 사탄이 나를 잡고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무조건 순종은 무조건이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거 순종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하와가 그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불순종한 그 하와가 그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파멸이 왔어요. 오늘까지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영혼들이 지옥으로 다 끌려가 떨어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상 임금이 바로 불순종의 영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상에 세상 임금인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휘어잡고 사로잡았던. 그래서 이 세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귀중히 여기고 순종의 참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누구냐고 주님은 탄식하시는.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 이것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마음이 종의 마음이 답답하고 애가 타고 기쁨을 뺏기고 모든 걸 손해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했어요.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양 8천대 권사님, 그때 권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간증해 보면은 하나님이 비유를 순종하라는 그 비유를 보여주더라 하잖아요. 두 집이 있는데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양쪽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시아버지가 소를 큰 황소를 갖다가 지붕에 올리라고 지붕 위에 올리라고 그래.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아들 보고 손자 보고 야야 저 황소를 지붕 위에 좀 올리라고. 지붕 위에 황소가 올라가요? 얼마나 그 시아버지가 노망 들렸지. 지붕 위에다 황소를 올리라니까 한쪽 집은 황소를 올리면서 저 며느리고 아들이고 손자고 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노망 들렸니 어떻게 미쳤니 이 황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느냐고. 올려보니까 그 무거운 게 올라갑니까? 퍼드덕거리고 살아가지고 발을 비듯이 가니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라 시도조차 못하고 불평을 하고 아주 시아버지가 미쳤니 난리야. 그런데 또 한쪽 집은 어때? 한쪽 집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 황소를 지붕에 올라니까 예 하고 찾아보세요. 예 하고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거야. 그리 지붕에다 그 큰 황소를 올리니까 올라가다가 황소가 떨어지니 손자도 웃고 시아버지도 웃고 며느리도 웃고 아들도 웃고 또 올려보니까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온 집안이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순종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황소를 지붕 위에 올리는 이게 너망 들린다 소리 안 하고 그저 순종하니까 올리다가 웃었다고 깔깔거리고 웃으니 이 집은 화기애애하고 저쪽 집은 불평을 하고 시아버지가 너망 들리니 뭐니 하니까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에도 차원 높은 순종은 무조건 순종. 우리가 이성으로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우리가 종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르밧 가부가 정말 그 엘리야가 그 많은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방 여인 사르밧 그 작은 사르밧 그게 작은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냈을 때 엘리야도 그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과부도 많은데 해필 이방 여인 사르밧 그곳에 과부에게 보내느냐. 엘리야도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했더라면은 자기도 굶어 죽었지. 3년 반 기근에 비안 오는 그 깡마른 기근에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 이제 사르밧 과부도 한 밀가루 한 줌 조금 남은 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엘리야를 딱 만났어요. 엘리야가 너가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 먼저 공개하고 너는 그 하니까 아니 아들하고 먹으려고 죽은 한 줌을 주의 종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거 뺏어 먹으니 얼마나 잣따랐고 이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더라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먹고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를 공개하고 순종했을 때 엘리야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3년 반 동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넘쳐흘러서 나도 배부르고 남도 실컷 나눠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 다가오고 이렇게 우리의 이 영이 순종의 영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환란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설교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우리 자신의 불순종의 영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말씀을 버리고 배신한 대가가 눈을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이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요. 뭐 그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안 그래요? 성령께 불순종의 삶은 무조건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겁니다. 중간길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냐 사탄의 편이냐. 우리는 기도 앉아서 주여 기도하기 전에 순종하는 방법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너가 먼저 순종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 죄를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했던 거. 저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순종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덜거리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에 삐치기 때문에 불순종은 너 영혼의 저주다. 할렐루야. 허감이 너를 잡아채고 누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내 눈이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주님을 매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사탄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매혹시키니 너 보지 못하는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 쪼인다는 것. 네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 깜긴 눈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까마귀 골짜기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고 그 지옥에 가서 내 눈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자지를 치고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대가를 받는데 얼마나 엄청난 대가입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으로 아비를 조롱한 대가가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는 가짜 신앙이 아니냐 자멸의 길이 아니냐 충성하는 증거가 뭐냐 순종이다.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왕국 만드는 자들은 불순종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탄 왕국 건설하는 자들이며 성령님보다 더 잘난 자가 어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신앙을 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말합니까? 아, 이 말씀을 하기까지 주님이 종아, 다 많은 자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세대에 많은 자들이 남는다는 것이다. 영혼들이, 이 불순종의 영들, 거역의 영들, 거역하는 영들, 패역한 영들, 자기 아직과 고집의 영들, 이 불순종의 영들이 멸망이 바로 환란으로 떨어진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환란에 떨어진 자들의 상태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물론이고 다른 많은 자들이 환란에 남아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물질 많이 뭐 사놓고 있는 자들 소용없더라고요. 환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만 환란에 딱 떨어진 자들이 그분이 돈도 제법 있는 분이야. 그런데 공동생활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같이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 재산이 어디 없어져 버렸어. 재산이 소용없는 거야. 다 어디로 나라에 뭐 다 넘어간다고 환란시대, 적그리스도 시대 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 만세 반석 삭혔다고 돈 모은 자들 그때 환란에 다 떨어지고 돈에 집착해가 또 그때 돈을 써나면 못 써. 교회 와서 얻어먹고 있더라 말이에요. 공동생활로 다 종을 저를 대적하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성도 앞에서도 목사님 하고 막 사태질하고 이런 여자 집사도 남았더라고요. 이분이 뭐 어느 전도사님 부인이 됐어. 근데 그 남편이 전도사님이 됐어. 근데 환란에 딱 떨어져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또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하는 자들이더라고요. 가운을 입고 뭔가 좀 아주 쉬는 편안히 쉬는 곳으로 하나님이 딱 열을 지어서 딱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님의 보좌의 그 오른쪽으로 혼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교회 크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런 파트들 남는 자들 파트들 보면 다 대부분 다 뭐냐 불순종을 반복것이에요. 한마디만 어떻게 종이 권면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권면을 해도 종을 기름을 짜고 안 갚음을 하고 아주 원수를 삼아 이 뭐 기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자도 이러다 말이야. 자, 감긴 눈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망가지 복을 다 놓치고 제갈 길 가다가 자칭어인이 되어 문제만 일으키고 가시노로 타다가 다 환란에 떨어지는 거야. 전부 아이고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게 말썽 일으킵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가시노로 탑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교만합니까? 아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했던 자들 여차없어 환란에 다 남았더라고요. 다 남았어. 다 남아가지고 주님이 자리를 이탈한 제 크도다. 자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영광을 위해서 날뛰니 그러니 종의 자리만 탐내는 거야. 종이 서임받는 자리만 탐내니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종의 자리만 탐내니 자리를 이탈한 죄가 크다는 거야.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별들을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못한 별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이 자리 이탈한 죄, 종의 자리만 탐내고 제자리 안 지키고 그러면서 자매는 나이 한 30 넘어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는 자매 있어요. 자 이런 자매는 하나님의 환상을 딱 종합해 봐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가이드들이 여기 이스라엘에 세계에서 오는 순례객들을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한 7천 명 된다 그래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보라 종아 저자를 주시해서 보라 똑똑히 얼굴을 봐나라는 거야. 우리 성경을 엄청 방해하는 자인데 저가 적그리스도 환란 때 남았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자다. 너 저자의 얼굴을 봐놔라 그래요. 뭐 여장부 같아. 당당해. 에? 그제 김호사 알지? 그 선교사. 그 가이드. 여기서도 하나님이 종종 그런 파트들을 딱 보게 하고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딱 가르쳐줘요. 내가 환란 때 언제 이스라엘 또 여기 다시 올지 압니까? 안 그래요? 저자를 봐놔라는 거야. 반드시 저자는 환란 때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릇 할 것이다. 종아 저 얼굴을 봐둬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자,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어떤 자매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환란을 설교하기 위해서 봐라 저자가 저 자매가 저가 앞으로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릇한다. 너 교회에서 너 옆에서 일하던 자가 앞잡이에 노릇한다.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다. 아, 환상을 딱 보여준대. 아주 날씬하게 예쁜 모습으로 딱, 그리고 까만 배낭을 딱 재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어. 자. 불순종하는 이런 파트들을 하나님은 그래요.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의 직분도, 조심해야 될 것은 불순종. 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 자기 영광 혼의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예사로 불순종하는 영들이 돼서 봐라 종아 저자가 환란에 남을 것이다. 뭐 너무너무 똑똑하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알려줄 때는 거부 어림없어요. 비싼 대가 치른다. 하나 되지 못한 죄값을 톡톡히 받는다. 교회 종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 찾고 자기 영광만 찾고 형제와도 하나 못 되면 교회 분리시키고 당짓고 이간시키고 당지어가 자기 혼자만 어떻게 아주 선교사 파송 되겠다 뭐 내가 1등 되겠다 이런 자들 하나 되지 못한 죄값. 그래서 교회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이 다 막히고 아주 교회를 쫄딱 막하게 하는 이런 파트들 비싼 대가 치른다. 하나 되지 못한 죄값을 톡톡히 받게 되리라. 자,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제 장면을 약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전도사의, 여전도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만나지 못해요. 이 자가,
아, 그때 그분이 집사였어요. 저하고 대학가 전도할 때 집사였어요. 이분은 세상에 살 때 죽게 돌아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었냐면은 춤을 추면은 남자들은 호울에 가서 춤을 추면 하루에 7시간을 쳐도 지칠 줄 모르는 자. 이거 완전히 사탄에 잡힌 자예요. 7시간을 쳐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오히려 그 파트너가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그래, 뭐, 얼마나 이, 뭐, 정욕이 강한 자겠어요. 자, 이 여잔데 컵을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바싹 깨무는 자야. 몸 말리는 자야. 자, 환란 때. 저도, 이 자도 뒤에 따라오면서 한 10명 정도의 무리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뒤에 저 그리스도 요원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이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저도, 이 자도 뒤에 따라오면서 한 10명 정도의 무리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뒤에 저 그리스도 요원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이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집집마다 송아지만한 개들을 붙들고, 그때는 뭐, 예수 믿으십시오. 어림없어, 어림없어. 양근사님 그러잖아. 환란 때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신앙도 못 지킨다는 거야. 그때 떨어진 자들. 제일 꼴통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난가 놓는데, 그들 신앙 옳겠어요? 가짜들을 난가 놓는데. 그러니, 집집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고요. 개를 큰 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주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개를 큰 불시험으로 아주 송아지만한 개들을 우리가 막 도망다니면서 집집마다 이 시험을 붙들어라 이겨야 된다고 큰 막 외치면서 막 도망가면서 쫓아가면서 막 달리면서 전구하더라고. 집집마다 불같은 시험에 모두가 막 어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때는 어느 종이 뭐 와가지고 말씀 가르쳐주고 뭐 기도해주고 신방하지 어리전만이에요. 어림없어요. 어느 장세 전도후도 없는 환란의 날 장세 전도후도 없다 그랬어요. 아우스비치 600만 유대인들 학살한 히틀러의 학정 고문 그거는 세 발의 피라 그랬어요. 세 발의 피 속된 말로. 안 그래요? 창세 전도도 없는 이런 환란에 이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의 그 대가가 환란에 떨어질 때 어떤 역사? 이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래요? 뭐가 잘나가 불순종하고 교회를 허물고 종의 속을 바짝바짝 속였던 자들, 가시노대했던 자들 절대 휴고 못 당해요. 환란에 다 남는다는 거 알아야 돼.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 종 속 썩히는 자들. 내가 어떤지 하나님. 나 저 사람 없으면 나 살맛이 나겠네요. 종들이 그래요. 종들은 어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인도 이 땅에서 부흥을 받는데 하물며 죄인이 어디서겠느냐 그랬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도 이 땅에서 부흥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 징계 연단이 다 부흥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의인도 보응을 하나님이 사랑의 용서 예수의 피로 용서는 해주지만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은 그 보응은 다 받는단 말이에요. 또 그러고 예수 안 믿고 애먹인 자들 어디로 보응 보냅니까? 지옥이 보응의 장소야. 보응의 장소.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나도 종이야. 사람이야. 어떤 데는 너무너무 애를 먹이고 속을 뒤집고 성도들이 이러고 기진맥진 영역간에 이럴 때 하나님 나 이 자들 없으면은 내 이 자들 천국 간다면 나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랬어요. 종들이 이런 말 하는 종들이 수타했더라고요. 종들을 얼마나 괴롭히. 그래서 종들이 너무너무 양들이 애 먹이고 가시노릇하고 괴롭기 때문에 종들이 타락하고 쉬운 길 찾고 이런다는 거예요. 종들을 그렇게 실족시킨 죄값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응? 이럴 정도로 고백이 나올 정도로 어? 원수도 원수 용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죠. 쫄딱 말아먹고 교회를 말아먹고 간증할 수 없을 정도의 못된 짓들을 다 할 때 종들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 아니면 저주 퍼붓고 싶어. 부득이 참 저를 용서해 달라고 종들이 표를 안 내가 그렇지 내 심령하고 다 더하면 됐지. 안
종들이 뭐 다 용서하기 때문에 부덕이 축복하는 거예요. 종들이 심령 이렇게까지 뒤집는 자들 이때 남아가 다 거짓 영들일 때가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불시험 속에 막 가면서 전도하다가 막 도망가요. 뒤에서는 이 입에 컵을 바짝 깨물어 먹는 이 여자 집사님이 그때 내 뒤에 따라가 오다가 쫓아오다가 앞으로 발랑 사지를 쭉 뻗고 넘어져 버렸어. 도망오다가 뒤에 적그리스도 요원들은 막 쫓아오고 우리는 도망하면서 전도하면서 막 가는데 내가 이따 뒤로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아 여덟 대자를 뻗고 딱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그 입에 유리컵까지 바짝 뭐 얼마나 강팍하고 이 독종이겠어요. 독종 중에 나는 흉내도 못 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그런 독종인 그가 자빠져가지고 뒤에 잡으러 오니까 일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를 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 상황이 얼마나 바로 뒤에 쫓아오고 나 죽이러 오는데 막 도망을 가서 도망을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6월 초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높은 담장이 아주 뭐 담장이 엄청 높은데 내 키로는 뭐 다섯 여섯 배 되는 담장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휙 뛰넘더라고요. 몸이 아주 공중으로 날아가 휙 뛰넘어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참 환난 때 자 이런 독종도 27시 시간에 저도 그 남자 파트너가 선을 지쳐가지고 춤쟁이 그 제비족이 아주 다운될 정도 이런 자도 이런 상대했던 이런 여집사도 컵을 입으로 바짝 깨무는 자도 그때 환란에 그 사지를 뻗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독종도 그러더란 말이야. 여러분 상상해보라고요. 우리가 그때 환란에 겪을 수 있어요? 네. 다 시험에 떨어진 자들 불같은 시험을 받을 자다 종아 앞으로 이 자들 다 네 찾아올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꿈에 볼까봐 겁납니다. 이 지금까지 애먹인 것도 아주 그때 오는 거 다 보여주는 거야. 아주 살맛이 안 생겨. 나 차라리 저들 천국에 가면 나 천국 안 가고 지옥 간다고 할 정도 이런 말이 비유가 나올 정도로 애먹이는 자들 그날 다 남더라 이거예요. 영적 창기들이다. 다 제잘나무새 사는 자들이다. 기도도 많이 하는 자들인데 이렇다는 말이야. 자, 또 어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파트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종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해. 몇 년 전에 종아 가라. 가서 저자에게 고해라. 종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종을 도로 죽이는 역할을 한다. 저 혼에 열심히 종을 죽인다. 가라. 가서 메시지는 소용없어. 자기는 앞으로 목사 될 것이다고 응답받았대. 귀신이 막 응답을 주는 거야. 아니라 집사님 죽을라거든 거지대라.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종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가짜니? 이 가짜니? 에? 그런 자가 무슨 종을 무너뜨려? 에? 영권으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영예 싸움인데.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이 응답을 받아요. 환란 때 눕혀놓고 막 그 의사 같으래요. 의사인지 가운드를 입고 의사인지 뭐 적을 수 있는지 가운을 입고 다 눕혀놓고 머리를 딱 따드래요. 골을 따드래요. 칼로 가지고. 골 따는 몸이 나는 줄 알아요. 환란 시대 몸 아이고 누가 뭐 병 나가지고 안 병 나가지고 뭐 병원에 가 요즘같이 수술하기 위해서 몸하고 뭐 따는 줄 알아요? 그때는 몸이 어딨어요?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인데 괴롭히는 게 목적인데 죽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어. 머리를 골을 따고 어떻게 돼요? 머리를 따가지고 골을 따더라는 게 골을 낸다는 자기들이 다 응답받았어. 환란 때 남아가 그러더라는 거. 자 그러고는 어떻게 사람을 전신의 껍질을 다 벗겨. 고기 껍질 벗겨봤죠. 뱀장어. 사람도 껍질 벗긴다 그러대. 이런 응답들을 다 받고 있어. 자 이런 자들 이 강팍한 대가들을 아주 가슴고난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여기서 껍질을 벗기고 고를 딸 때 내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은 천국과 순교돼. 그러나 목이 댕강 잘리고 목이 살아가지고 금방 자른다고 목을 자른다고 금방 죽어요.
이번 예수 부인하더라 하잖아. 목 잘려 있는데 이번 예수 부인하더라 하잖아. 안 그래요? 환란의 상황은 자식을 삶아먹고 백숙에 먹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 테이프에도 나오잖아요. 자, 또 자기 영광 위해서 그렇게 애먹이고 하는 자들, 내가 차라리 좋은 이 김정희 목사가 죽었으면 자기가 서임받을 때 이런 파트, 하나님 쫓아낸 파트. 자, 이 파트 자신이 응답받아. 자기를 높여놓고 세 번이나 응답받았대. 전신을 각을 떠드래. 각을 떠드래. 깜빡하고 못된 짓 하는 그 대가를 다 받는단 말이야. 여러분, 이 전신 사람을 높여놓고 이 살을 칼로가 이 하나하나 회 사심이 각 떠듯이 각을 떠는 이 견뎌요 못 견뎌요. 못된 짓 하다가 다 이런 자리에 왜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 하다도 종을 괴롭히니까 그러고는 마리아 사진 붙여놓고 아 마리아를 허무하니까 하나님이 저 정신 나간 자 마리아 먼데 있는 마리아 보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종을 알아. 차라리 바로 보라 이거야. 네 종을 본받아라 이거야.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너무 자기 이권만 찾던 자들이 두 마음을 품고 두지는 못 성기, 두지는 성길 수 없다. 이 날선 성령의 검을 줘도 센터 교인들이 치료받지 못하면 물붓듯한 성령을 외면하고 지옥 같은 고통의 환란, 이 환란에 떨어지는데 세상 영광 취한 대가다. 뭐 무슨 뭐 꼭 뭐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입고 그것만 취했다고 영광이 아니야. 내가 혼의 열정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했던 이런 자도 세상 영광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이 세상 영광 취한 대가라. 종로로 타지 못한 대가라. 천박한 영이라. 섬기지도 못하고 종로로 타지 못하고 이 속이 터져도 이런 자들을 돌이킬 그 하나님은 애를 쓰시잖아요. 문제아들이다. 치졸한 자들. 치사하고 영적으로 절장부들이란 말이야. 아주 치졸한 영적인 절장부들. 영적 가장 천박한 영들이다. 가라지들. 목자 속태운 자들 반드시 가라지다. 목사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남느냐. 목사 안수 좀 받아볼까? 얼마나 한국의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주님 응답, 목사 안수 받으라 할 때 받아야 돼. 안 그래요? 목사 안수 좀 받아볼까 하는 자들, 이런 자들 환란에 다 떨어진대요. 자, 저기 환란에 떨어질 파트들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찾는 자들이다. 이 목사 안수 좀 받아볼까 하는 자들, 영광 귀신에 잡힌 자들이야.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목사니까 행세하겠다 이거야. 권위 받아보겠다. 사람에게 말이야. 영광 받겠다 이거야. 잠언지에 다 뺏긴다는 거야. 사탄이 이런 자들을 물고 늘어진다. 하나님 원치 않는 목사. 받으라 할 때 받으라 말이야. 안 그래요? 종의 길을 가도 아버지가 목사 안수 받으라 할 때 받으라 말이야. 받지 말라면 전도사로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자들. 내가 옛날에 나 군소신학 나왔지. 군소신학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개척을 했으니까 목사 안 받으면 안수권도 없고 이게 얼마나 불편해. 사람들이 자꾸 목사 안수 받으라 그래. 뭐 한 2년만 공부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2년만 공부하면은 뭐 목사 안수 준다. 그런 요목 단체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도 감당 못하는데 나는 전도사만도 가문하다. 나 종의 자격될 줄 아는데 목사는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난 안 했어요. 그런데 하도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면서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갔어. 그 여목총회가 서류를 받아왔어요. 입학서 받아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진짜 아버지 뜻입니까? 내일 이제 다 서류회가 내일 이제 가면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이면 가고 아니면 나 잡아째겠다. 아버지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다면 그건 내 부득이 가라. 그러나 난 싫다. 아버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고 딱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지금 배신의 영에 들어가니까 그건 절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요 아버지 나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잘 됐어요 하고 딱 찢어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종아 영광시험에 합격이다 그러는 거야. 어머 아버지 내가 뭐 원치 않았는데 아버지 뜻인가 싶어가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내 원래 전도사도 나 가분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알면서 그런 건 내 마음을 알면서 뭘 그런 것까지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 시험은 큰 시험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수받으라고 수없이 사람들이 또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종아 이제 안수받아라. 개척교회 한 6, 7년 하고 나니까 6년인가 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수받으라고 딱 명령하면서 안수받는 가운을 딱 입고 성도들이 기뻐서 막 함께 저기 하는 것 보여주면서 안수받으라. 그래서 안수받은 거예요. 이 지금 그렇지 않는 자가 안수받고 전도사로 있어야, 있어야 돼. 그 어떤 자들은 어떤 자는 또 뭐 신학 뭐 목사 되기 위해서 내가 종 옆에서 일을 도와보니 종보다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면서 개척도 하는데 하나님이 개척 사명 아니다. 저 목사 아니다. 종을 돕는 파트지 절대 목사 파트 아니다 했는데 받더라고요. 그래 안수 받았다고 뭐 목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자도 환란에 남아있어. 환란에 남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칭 목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머리만 대리하는 자 다 남는다. 목사 안수 아버지 원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허는 자들 다 불심판을 받는 교회 허는 역할하는 자들 불심판. 그리고 또 어떤 파트가 환란에 남느냐. 본부인을 버리고 딴 여자 넘본 자들 남의 가정 험은 죄값들로 이 자들이 다 환란에 남는데요. 얼른 정리하고 얼른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환란에 남느냐. 하나님 연복교회에 돈 훔친 자들, 손댄 자들 절대 하나님이 내 제 이름 때 모른다 한대요. 환란에 다 떨어진대요. 교회마다 하나님 헌금 도둑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도둑놈들, 이 도둑들. 정규 목사님도 어떻게 한번 설교하지? 하나님 물질에 손대면은 그 물질과 함께 집 모든 영적인 게 불탄다 그랬어요. 교회 말이요. 어떤 교회는 요전도 회장도 돈 훔쳐먹대. 헌금 다 훔쳐먹고. 심지어는 목사 사택에 보증금까지 말이요. 사기치고 홀랑 몇천만 원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파트도 있더라 말이야. 이 어떤 청년은 교회 예식에 놨더니 수천만 원 훔쳐먹고 이 따오 짓을 하고 있어. 화인 맞은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반드시 지옥 떨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 연복에 손댄 자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거 다 물어주고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이 고치자면 돼.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다 알잖아요. 자 교회를 직접 안 돼도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2세들이 환란에 거의 다 남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분명히 해주십니다. 자 1세 그 당대들은 많이 제 이름에 들림 받나 봐요. 그런데 2세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2세들이 거의 다 환란에 떨어진대요. 그 2세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형편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당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당대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2세들이 다 종아 환란에 다 떨어진다. 거의 다 떨어진다. 그렇게 제일 큰 교회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큰 교회예요. 말하면 대반해야 돼. 종아 저 재단 봐라. 다 남는다. 저기 양들 성도들 다 남는다. 환란에 다 떨어진다. 거짓년자이다. 거짓년자. 그 종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종이야.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한국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다 존경하는 이름만 탁 대면 다 아는 목사님 그 교회야.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안에 드는 교회야. 그런데 다 낳는다. 종아 저 봐라 저 봐라. 거짓 영절이다. 거짓 영절이다. 난 거짓 영절이야. 우리가 예물의 재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래.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종들을 괴롭히는 이 파트들이 절대 욕 안 돼. 자, 우리가 교회 그래요. 한 명이 만을 쫓고 천을 쫓는 그런 자가 있어. 이런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신실한 자. 할렐루야. 이런 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종이 힘들지 않고 교회도 부흥되고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불순종하고 영적
자기 영광에 강한 자, 혼에 열심에 강한 자, 이런 자 만사람 있어 소용없어. 교회 죽이는 자, 죽이는 자. 그런 자들 다 교회 아주 허물고 종을 아주 헛배디비고 종 죽이는 자들이. 한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자가 있으면 이 자가 천을 쫓고 만을 쫓아. 할렐루야. 교회도 일하는 파트들이 백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 불순종하고 귀신이라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하는 자 백사람 일도 뭐 뭐해. 단순 노동은 하지. 축조사다 이러네. 가짜에 가짜 가짜.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실한 순종의 파트. 그런 자가 만을 쫓고 천을 쫓는다 그랬어. 그래. 자기 영광 위에 날뛰는 자 만명 필요 없다고요. 한 사람의 그런 충실한 자가 필요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종이 쉽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사람들이 만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교회 우리 교회도 종을 도우기는커녕 애간장 말린다고 하나님이 성도들 정신 차리라 하잖아요. 자기들이 왕이고 거짓령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종의 말을 절대 안 듣게 되었어요.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애만 먹이고. 기독교 핵심 진리는 순종이다. 할렐루야. 순종이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순종이다. 순종부야라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노아 이런 분들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그래서 기적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환난에 이떨어지는 자들 이렇게 수없이 보여주고 어떤 분은 부부가 남았고 우리 교회 같이 공동생활하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남았고 기도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자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자가 부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남편은 지금 우리 교회 오지도 않는데도 부부가 남았어. 자 시편 29편 한번 봐요. 시편 29편을 한번 성경 한 예 시편 29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주님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에 자 너희들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권능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리란 말이야. 권능 있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말란 말이야. 환난에 떨어지고 이 요단강에 건너지 못하는 첫째 조건이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하는 자, 자기 영광 취하고 아버지 영광 도둑질 한 자, 절대 환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 영광 가로채고 혼의 열심과 자기 영광이 일하는 것을 이 뭐 지금 뭐 한 두 달을 설교하게 하잖아요. 이 요단강 건너는 대시험을 앞두고 이 듣고 얼른 회개해야 돼. 모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생각해보라 이거야. 이 쪼다 같은 자들아 어떻게 개떡 같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위해서 일하나 말이야. 이 가짜들아. 여호와의 소리가 백악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대바논 백악목을 꺾어부시다. 고관 백악목 하늘 우뚝 솟은 잘났다는 자 이 자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레바논과 샤론으로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도다. 번성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전을 내시겠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여호와의 소리께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스러움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할렐루야. 그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할렐루야. 영광 오직 아버지 영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다. 세세토록 왕. 할렐루야.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자정하신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머리를 경배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복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29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명자 환난 때 많은 자들이 사명을 한다고 응답을 받는데 아버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다 선지자를 죽고 나만 남았다 하니까 7천명의 사명자
그루터기들을 남겨놨다. 발에 꼭 무릎 꿇지 않는다. 남겨놨다듯이 바로 이 환란 때도 7천의 그루터기 사명자들 전 세계겠죠. 이거는 뭐 한국만 아닐 거예요. 유고사자 이런 자들은 7천 사명자 중에도 어떤 자들이냐? 이 그루터기 사명자들은 휴거자 내가 뭐 지금 애매기면서 내가 환란에 사명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가짜 귀신이 주는 소리, 응답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이렇게 말이요 혼의 열정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날뛰면서 환란에 사명한다고 응답 받았다는 데 다 가짜예요. 가짜. 사탄이 부추긴다 말이요. 그 목 조르고 저를 마차에 떠밀었다는 자도 자신이 어떤 응답을 받은 줄 알아요? 몇 달 제가 3차 전도 끝나고 한국에 있을 때 뭐라고 내보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아 왕권자들을 뽑는데 뭐 자기를 말하는 거야. 자기가 뽑힌 왕권은 다른 왕권자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자기는 하늘 같은 왕권이고 다른 왕권자들이 땅이라면 자기는 하늘, 하늘과 땅 차이다는 거야. 가짜 사탄이 거짓 꿈을 줘가지고 그를 높이고 부추기는 거야. 교만하도록. 그러더니 지금 처참하게 떨어져 저를 아주 죽이는 짓을 하고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요? 일등 말이요. 하늘과 같은 왕권 중에 왕권이고 말이야 다른 왕권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자기는 하늘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특별한 왕권을 받았다고. 아, 웃기다. 이 가짜 귀신이 이렇게 꿈을 준단 말이야. 안 그래요? 부추기는 영에 속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지금 애매기고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하는 자가 혼의 열정으로 일하는 자가 뭐 충성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때 사명한다고 착각하지 남아서 사명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 환란 때 어떤 사명자들을 남겨두느냐. 진짜 사명자는 어떤 자냐. 7천명의 그루터기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두시는데 숨겨놨대요. 이런 자는 어떤 자를 뽑나. 휴거의 자격을 가진 영성 중에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야지. 당연히 요단강 건너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다 건넌 자격자들. 휴거 자격 있는 자 영성 중에도 휴거자도 있고 왕권 휴거자도 있고 그런 영광이 좀 못한 휴거자도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 중에도 왕권 휴거자가 아니고는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비리비리한 놈을 아마리 사탄에 잡힌 자기 영광에 취한 자를 누가 환란 때 사명자를 섭니까? 상식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명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때 짐승의 표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보초 들어가거나 순교하는 자 이런 자 파트겠지. 그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 억지로 승리하는 자. 물론 그 순교자들도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러나 사명자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종로를 잘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 있다. 종아 내가 숨겨놨다는 거야. 자, 영적 쫄장부 천박한 영들을 누가 군사로 섭니까? 안 그래요? 술람미 기치를 벌린 군대 같은 해와같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기치를 벌린 군대 같은 술람미 이런 자를 뽑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말이야 자기 영광 위에만 날뛰는 이런 천박한 가장 천박한 영들 누가 사명자로서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날 그런 자들이 그날 남아가지고 주님 부인 말이야 고문에 말이야 힘들어서 주님 부인하는 자리나 가지 말라 말이에요. 우린 장담 못해요. 내 갈들이 되면 나도 부인할지 모른다 자는 여러분 장담 못해. 여러분 신앙 이 평안 시대에 뭐 내가 예수 죽겠습니다. 아직 가짜 죽기 뭘 주가. 환란 때 딱 들어갔을 때는 자식 새끼 앞에 놓고 난도질 해봐요. 내가 표 안 받게 생겼는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 7천명 1만으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나 계산한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 못 이겠다면 빨리 가서 화해 화친한다 그랬어요. 망대를 세워가자 할 때 증오할 때까지 값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 그 사람이 이런 시작해놓고 마치지 못하고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수치거리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가짜들을 말이야 군사로 섭니까? 그것도 이 평안시대 아니고 한란에 아주 극한 한란에 서는 사명자들 누가 그런 가짜들을 선대. 귀신이 속이는 거야. 올리는 거야. 자 요단강 건너는 성도 중에 아 성도가 아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건너는 그분을 내가 봤어요. 어떤 못된 성도가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석소에 성식하면서 우리 이 전도사님을 전도사님 성품이 온유한데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어? 전도사님이 여숙소에 같이 이제 그 성도들하고 사는데 아니 전도사님을 이 미친 성도가 난 당신을 전도사라고 말 못하겠다 얘기 못 불러주겠다 아줌마래 아줌마를 전도사님을 아줌마라 부르네 달게 들고 말대꾸하고 그걸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어쩌다가 너무 부해나가 한마디 하니까 가겠대 가겠다고 교만해가 들다 난리를 치니까 이 전도사님이 자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 교회에 붙어 있어요. 주님이 저 성도를 이거에서 좀 따듬어야 된다고 붙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자기 때문에 가는가 한 영혼 실족시킨다고 그 못된 성도를 붙들고 두 시간이나 붙들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전도사님이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겨우 달게 돼. 두 시간이나 붙들고 내가 얼마나 부해가 이 전도사님에게 어? 아줌마라니 이 상식도 없는 것들이 그 와가지고 종을 갖다가 이렇게 말이야 무시하고 깐보고 나는 내가 당할 때는 뭐 아무 소리 하지만 내 밑에 종이 당하니 내가 이 뭐 한 조금의 논성 높이면 대만에도 나가 흉하니 이 종이 이 목사 못해 목사 못해 자식 같으면 백이나 하자 이거 어? 그래가지고 고개 타일러서 타일러서 하나님이 나중에 종아 찌개를 집어내라 보내라 저 성도 보내라 전도사님 이게 종로를 종로를 자기를 양해 전도사 못 불러주겠다 아줌마라 그러고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두 시간이나 붙들고 울면서 자기를 이제 실족시킬까봐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 이 종로는 이 원수 같은 이 못된 오만방자한 것들한테 잘못했다고 숙인 이게 종로로 타는 자 요단강 건너는 그 시험에 우리 전도사님 합격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자 이런 온유한 자가 천국을 어?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는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설 자, 점점도 없는 영광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종로로 자라고 온유한 자들. 그렇지 않는 자들 한란에 남았어. 보처 피난처에 들어가면은 왕권은 절대 못 받아. 피난처 보처에 들어가는 자도 왕권이 아니야. 백성들이야. 한나라 백성 자리밖에 못 가. 그리고 겨우 순교하는 자들. 모르겠어. 그 파트는 하나님이 왕권을 줄지 난 모르겠지만 순교, 여러분 순교 하면 되지 생각하지 말아요. 아 장담 못한다니까요. 그날 가서 예수를 배신하고 지옥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자 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자존심 인격적으로 성도들 인격적 대해줘야 돼 종들이. 그래 인격적 대해줘도 너무너무 애먹일 때는 다 욕도 나오고 아주 자식 같은 거 편해 내 파트는 또 응? 지옥 지금 종에게 말이야 욕다 먹고 빤대기 한번 맞아도 몽둥이가 두드려 맞는다는 알 있어 종이 뭐 몽둥이 머리야 언성만 높여도 대머리 아 목사가 말이야 인격이 졌다고 하고 숭하는 이 양들의 속성이야 그리 종들이 큰 소리도 못 치고 속에 병이 앓는 거야 종들이 응? 대머리 종은 그저 소리 안 높이고 온유하게 이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야. 아 자식 같은 아주 몽둥이 가지고 해차리가 안 되면 날려버리지 그 가만 놔둬. 어떤 데는 인격, 인격적으로 대해줘. 인격으로 그만큼 대해주면 되지. 그래 지옥은 자 네가 그렇게 안 고치고 종을 애먹이고 교회를 허물고 영적인 자기 영광 위에 살다가 어디가 지옥까지? 지옥 가면 네 인격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격 찾을 수 있어요. 지옥? 지옥 인격에 인자도 말 입도 뻥긋 못할 것이야. 더러운 사탄 귀신의 악한 사탄이 불구덩이 넘어 집어넣고 백무덩이 집어넣고 칼로 배를 가르고 찌르고 바늘귀를 긋게 하고 참혹한 것이 지옥이야. 네 인격 그 가서 네 인격 찾아. 안 그래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는 교회 종들을 애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가시의 도구가 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던 불순정하는 영이 되지 말란 말이야 안 그래요? 이런 자는 절대 자기 영광 위에 절대 일하지 말고 혼의 열심 가짜 다 남는다고요 지옥 가서 네 인격을 찾아 요만한 말만 해도 겉면 한마디 산산연을 얘기 안 하다가 속에 뒤집어 한마디만 해도 대부분의 종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모함을 하고 안 갚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도 이렇게 안 해 이 그러고는 기도는 엄청 해 주여 입으로도 하고 정신 차려야 돼 지옥에 가면 네 인격이 어디 박살나는 곳이야 인격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연속이야
지금 여기서 종들에게 밥을 받고 머리 한번 들어 이해해야 돼. 안 그래요? 종들이 사실은 머리 내 먹이는 양들. 이건 내 마음이 아니, 내 마음뿐 아니야. 다른 종들이 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종들이 할렐루야 할 거야. 종들의 속을 바자바자 뒤집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물론 종들도 또 안 된 종들도 많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 교회 가서 네 인격을 어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게 가르치고 속이 뒤집어도 참고 언성 하나 못 높이고 온유로 지도하고 다독거리고 속이 뒤집어져도 근면하고 이러잖아. 종은 사람 아니여. 하나님 지옥 만들어놨어요. 이 악인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한다 그랬어요. 저 하나님은 사람이 하물며 종이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안 그래요? 종들이 찾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저에게 제일 다듬지 못한 자들 붙인 이유 뭐냐? 제일 다듬지 못한 교회 아주 말썽꾸러기들 내한테 다 붙여놨어. 샘터 교인들 아주 회개해야 돼. 가지가 교만과 독성과 영광이 강한 자 꿈에 볼까 봐도 겁나는 이런 자들을 사람 기름짜게 만드는데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이런 자들이 시편 묵상하고 잠언 묵상 안 하면은 절대 영이 바뀌지 않아요. 해답은 이거야. 이거 하나뿐이야. 다른 거 없어요. 시편 묵상하고 잠언. 그래서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얼른 바뀌고 회개해가지고 통회자복해가 이 요단강 건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갚아라 갚아라 하지 말라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이 구제와 비탄감으로 이 나라 구하자는 이 메시지 한국교회 갈 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다름질이 되어서 영광 가르쳤던 자들 물질 가르쳤고 물질을 불을 축적했던 종들이나 성도들 이번에 구제하고 비탄감 하는 이 하나님 메시지에 실천하면은 양일반열로 바꿔준다잖아. 안 그래요? 이게 요단강 건너게 해주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를 철저히 하고 진심으로 변화될 때는 해주겠다 말이야. 안 그래요? 어떤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 진노 하나님 매일 가를 간다 그랬어. 화를 당겨 예배한다 그랬어. 너를 겨냥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마음 낳겠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 이러구나. 네. 환란에 가장 가짜들 가장 강팍하고 못된 자들 다 남을 텐데 그 못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자 아이고 할례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땅에 산재해 있다. 사탄의 처소들이 수두룩하다. 저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해야 된다. 이리에게 물려가는 저들을 구해야 된다. 자 환란에 떨어질 자들이야. 주리니 참종의 가시 역할 하던 자들이 큰 불시험에 떨어져 나고자가 되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할 때 이제 바깥 쫓겨다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세상 영광 위에 날뛰던 자들이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을 때 불같은 시험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가슴 치며 통회할 자들이다. 속이는 영들이다. 종로를 못하는 자들이다. 다 남는다는 거. 세상 영광 취하던 자들이 발발을 알지 못한 자들이 버림받은 영혼들이 자기 길을 가던 자들이 자 이렇게 그런 저주야 저주 안 그래요? 순종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된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져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안에 귀신들도 명하니 순종하더라 그랬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긴 다윗이 우리 아내를 취하다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가 되어 다윗이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밧세바의 자식이. 이런 대가를 치렀다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버렸으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을진데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왕과선 사신우상께 절하는 같이 사울 왕을 향하여 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폐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23절에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비치는 곳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다 가짜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 받는 이 영들을 영광 위에 날뛰는 영들 절대 연원강 못 건너기 때문에 수주마다 주마다 이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얼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버려질 형상 우상으로 바꾼다. 자기가 우상이 된다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배한 긍휼의 그릇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그런 자를 아버지 앞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요엘서 3장 12절 13절에 요사밧 골짜기에 사면이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한다. 낯설서라 이제 곡식 이것도 다 왔어. 그 포도주틀을 밟으라. 포도주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쳐 그들의 악이 컸다. 환란에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해서 죽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빨리 이 떨어지지 말고 내 신앙 장담 못하니 어서 주님의 재림에 나팔 소리 들리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날에 하나님이 거둔 땅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가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지금 거둘 때에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 갈라디아서 6장 7절 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강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서 5장 29절에 자손까지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진리를 순종할 때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14절에 번영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종말의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열왕기상 20장 36절에 죽임을 당하게 돼 있고 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에 포로로 잡혀가며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버림받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에 큰 축복을 받으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영광시험, 영광시험에 이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광, 하나의 영광 가르치는 것,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하는 것, 혼의 열심. 이거 다 뿌리 뽑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아버지 앞에 낮아져서 엎드려 이렇게 통해 잡아갈 때 하나님이 시험에 요단을 걷는 시험에 승리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멋대로 우리 갈 길을 갔는지요. 이제 다시 이 영광시험에 낙오된 어리석은 자기 영광에 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순종의 사람으로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 이 세대를 깨우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고 휴고자의 영성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한국에 가파라 가파라 메시지가 갑니다. 하나님 물질도 열어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종교가 성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앞에 서게 축복하시옵소서. 회개 영과 빛을 생기 영을 물부듯이 부어주셔서 일련자들이 다 돌이켜 통회하는 영혼이 되어 생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아버지 그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 종들과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영광받았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